경상북도는 22일 울진군 후포면 사무소에서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전창걸 울진군수, 지역도의원과 수산업 분야 대표 및 사회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번째 경북 수산업, 기여 확실히 살리자라는 주제로 새바람 행복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새바람 행복버스 울진군 현장 간담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 것은 물론 참석자들의 온도 체크와 손소독, 마스크 착용, 투명 칸막이 설치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북 수산업이 확실히 살리자는 주제로 새바람 행복버스 울진군 현장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지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철우 지사님 방문하신 게큰 박수를 한번, 한 박수. 그리고 우리 도청에서 각급 간부님들께서 다 이렇게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장님 많은 분들이 민생 현장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도의원 두 분, 그 다음에 군의원 또 각급 기관 단체장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평소에 이제 민생을 살피시는 그런 의중이 강하시고 또 현장을 중심하는 그런 도전을 이끌어 오셔서 지난번에 한번 계획을 잡으셨다가 일정이 예의치 않아서 오늘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우리 군의 가장 흔한 사항이 원자력에 관련돼서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를 희망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5만 국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신한울 1기 빨리 가동해야 되는데도 정부에서 지금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강력한 가동을 요구한 부분하고 신한울 3사업에 대한 보상대책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바라고 희망했던 그런 사항을 지사님께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또 대체로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뚜렷하지 않은 정부 방침에 지사님께서 강하게 질타해 주신 데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은 어민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생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후쿠시마 원자력 그 지금 방사물질을 방류하는 데 대한 규탄 또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사님께서도 함께 호응해 주시고 또 뜻을 같이 해 주실 데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5만 국민은 코로나의 어려운 이런 시기에서도 열심히 코로나와 맞서서 싸우고 있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성실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코로나 보호 정책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중앙정부의 강력한 그런 의지에 저희들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 국민들은 빨리 이 코로나로부터 좀 자유롭고 또 생업에 좀 폭넓게 이렇게 적응을 해서 국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지사님이 더욱더 관심과 강력한 의지를 중앙에 말씀드려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이철우 지사님과 또 우리 지역의 선출직 의원님들, 각급 단체장님, 바쁘신다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오늘 이 민생이 우리 국민한테 정말로 희망과 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의지가 지사님 앞에 전달되어서 꼭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성취되어서 서울이 이루어지실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실 것을 지사님께 건의드리면서 지사님 울진군 가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 갇혀 살다가 이렇게 또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는 것도 너무 다행스럽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과 군의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줘서 울진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덜 민기가 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신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여기 박유봉 남명대 두 도의원님 도의회에서도 부의장도 맡고 위원장도 맡고 여러 가지 역할을 잘 하시는데 울진군 대표로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네. 그 대신 저는 좀 돌아갑니다. 한번 돌아가야죠. 또 울진군의 부의장님 또 의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단체장님들 건강하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인 회장님 연락 좋습니다. 그러면 회장님과 전부 우리 단체장들 한 분 한 분 다들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또 수산업 관련해서 많이 오셨는데 울진 수산업이 대표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오늘 그런 의견을 좀 모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선에 수산업 하니까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류한다는데 정부에서 처음에 안이하게 대처하길래 그거 안 된다.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 농해바다가 황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해야 된다. 이래 했는데 정부에서 당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것이 당장 피해가 없더라도 심리적으로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 외부에 있는 사람 우리 수산물이 그 오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자체가 시장이 함께 되는데 그래서 우리 강하게 대처를 하자 도에서도 나서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나중에 강력하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좀 강화 조치를 취합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도에서는 경북형 민생, 기살리기 종합대책의 추진 배경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민생살리기 특별본부의 기능과 역할, 총 53개 사업에 1조 761억 원이 투입되는 민생기살리기의 단기 및 연중과제 등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제 민생기살리기입니다. 이날 간담회에 민생애로 사항 건의 및 답변의 시간에는 어획량 감소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소득이 급감한 어민들과 수산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가 이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지사님 오늘 제가 지사님께 건의할 사항은 동해안 마을의장 내에 야간에 새벽도 없습니다. 해류주류로 인해 애세가 꼬어놓은 수산자원이 포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류주로 인해 마을어민들이 새벽 5시까지 마을어장을 지키다 보니 밤잠을 설치고 무리하게 조업을 조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선 사고는 물론 어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이루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해류주를 지사님께서 야간에 수중 레저 활동 금지법을 제정 고시하여 주실 것을 당국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주도에서는 아마 이미 지난 9일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강원도에서도 이걸 진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꼭 부탁드립니다. 어른들 잠 좀 잘 자고 조업에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지사님 좀 내려주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계장 방학서입니다. 예, 오늘이 지사님을 만나 뵙고 수사님 간담회에 참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주변 수역 간안에 그 연안 어선들이 약 한 230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3톤짜리 배를 가지고 옛날부터 도 경계를 다니면서 50년 동안 어업에 종사하고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절지에 2007년도에 도경계가 남아됐다 하면서 약 한 1km 남쪽으로 내려왔다 하면서 해경에서 우리 경상북도 간담회는 이철호 도지사와 관련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격의 없이 소통하며 애로 상황을 들으며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제주도에서 모시를 했다는데 이걸 지역의 모시로는 어려운 거고 법제하고 법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권한을 미치는 거는 법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도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영향을 미치지만 조례로 만드는 것은 이것을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바다 관련 국회의원들하고 상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동해안은 요새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지금은 자기들은 놀러 오는데 우리는 생사로 달린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는 놀러 왔으니까 특히 치어남획과 해양환경 변화로 동해안 대표 어족자원인 대게 어획량이 날로 감소하고 있다는 애로사항에 대해 전국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도내 대게 자원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올해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대게 자원 회복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점차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해양경찰청에서 경상북도 육상기준 경위도와 다른 강원도 지방관리 무역항 어로금지 수역지정 고시 정동 기준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도내 어업인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해양경찰청과 강원도 등 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조정을 통해 분쟁 해역에서의 민원과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해상 경계를 명확히 하고 공동조업 수역을 지정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동해안에도 새로운 도전의 과제가 놓여 있으며 경북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일궈낸 원자력과 제철 산업의 토대 위에 수소연료전지,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수소에너지 실증생산단지 등 동해안 혁신산업 전략을 더욱 발전시켜 해양시대를 선도하는 경북의 위상을 되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 새바람 행복버스는 경상북도의 민생현장 곳곳을 찾아 순회하는 민생투어를 통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도민들의 환영과 기대 속에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